오늘은 제주바다 뺨치는 푸른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한 자연 속 힐링의 펜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입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드릴게요. 해당 펜션은 거금대교가 조망되는 깨끗한 남해 끝바다에 위치하며 바다와 펜션 사이에는 방풍림이 조성되어 있어 바람과 염해의 피해를 막아주며 방풍림에서 캠핑이나 산책하시기도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인분이 거주하실 수 있는 관리동과 총 4개의 객실로 이루어진 해당 펜션은 여름 한철뿐 아니라 한 달 살이나 1년 살이 등을 하실 투숙객들이 찾는 곳이라 귀여 생활하시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완도와 고흥의 국도 승격으로 해안도로와 연륙교가 모두 연결되면 완도, 고흥, 여수, 남해를 잇는 남해안 관광벨트가 완성될 것이고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 불리는 고흥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호재를 통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또한 주변으로 제주와 고흥을 잇는 항구인 녹동항, 우주센터가 있는 나로도, 낚시 명소로도 유명한 거금도 등과 가까운 위치이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낚시도 즐기시고 소소하게 펜션 운영하시면서 노후 보내시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가성비 좋은 펜션 소개입니다. 그럼 지도를 통해 해당 펜션의 위치와 입지 조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펜션은 전라남도 고흥군 도하면 가화리에 위치합니다. 도하면 면 소재지까지는 차량 5분 거리, 마트나 병원, 약국, 전통시장 등이 위치한 도향읍, 즉 녹동항까지는 약 20분 거리, 고흥읍까지 약 20분 거리라 시골이지만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남쪽으로는 약 30분 거리에 거금도가 위치하며 서쪽으로 나로도가 약 4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수와 고흥을 잇는 팔령대교까지는 약 50분 내외 거리, 고흥 IC까지 45분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해당 펜션은 4개의 객실과 1개의 관리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펜션의 부동산 정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계부터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주택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그 외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땅의 면적은 354제곱미터 107평이며 펜션의 면적은 158제곱미터 약 48평입니다. 펜션 구조는 방, 욕실, 주방으로 구성된 4개의 객실과 방, 화장실, 주방으로 구성된 하나의 관리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목은 대 형상은 가장형, 방위는 객실 방 기준으로 남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지형은 평지입니다. 주택 구조는 시멘트 벽돌 구조이며 준공 연도는 1995년 12월 18일입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 판넬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는 상수도가 들어옵니다. 대지의 폭은 장폭이 약 30m에서 35m 내외, 단폭이 10m 내외의 폭을 이루고 있습니다. 입주 시기는 즉시 입주 가능하시며 주차 대수는 현재 경계 내에는 주차 불가하지만 펜션 바로 앞으로 연결되는 동선에 해안도로가 공용 주차장 사용 가능합니다. 펜션의 남쪽으로 바다가 바로 연결되며 펜션과 바다 사이에 10에서 20m 내외의 폭의 방풍림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펜션과 해당 펜션 주변의 모습도 둘러봐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펜션을 기준으로 77번 국도까지는 약 100에서 200m 거리, 청정한 앞바다까지는 2, 30m 거리라 펜션에서 바로 오가실 수 있습니다. 이 바다는 남해의 끝바다로 이곳에는 작은 개와 고동이 가득하여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즐거운 놀이터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주변 해안가나 앞쪽 섬들에는 낚시 명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주택 주변으로 특별한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은 없습니다. 해당 주택 바로 뒤쪽에 있는 큰 건물은 김가공 공장입니다. 유해시설은 아니지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택 바로 옆쪽으로 고흥의 유명한 맛집도 위치했습니다. 해당 매물 관심 있으셔서 방문하셨을 때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도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래로 내려가서 현장 안내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펜션 바로 앞쪽에 위치한 방풍림과 해안도로 그리고 바다의 모습입니다. 해당 펜션의 위치는 바다의 만조를 기준으로 바다에서 해안도로까지의 높이 2, 3m, 그리고 해안도로에서 방풍림까지 다시 1, 2m의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파도나 태풍,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비교적 안전한 지대에 위치한다는 것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펜션의 모습입니다. 펜션 앞쪽으로 바로 바다가 조망됩니다. 흔한 바다 풍경이 아닌 숲과 바다가 함께하는 풍경입니다. 또한 방풍림 바로 앞에 있는 해안도로의 폭이 넓어 주차는 공터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데크를 따라 총 4개의 객실이 있는데요. 오늘은 장기 투숙객이 머무시고 계시는 객실 하나를 제외한 3개의 객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실 앞쪽으로는 바비큐 장인 잔디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끝쪽으로 주인분이 거주하실 수 있는 관리동이 위치합니다. 해당 펜션으로의 진입은 뒤쪽 마당으로도 가능하며 해안도로에 차를 세우신다면 앞쪽 남쪽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해당 펜션 가장 뒤쪽인 북쪽 경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북쪽 경계면에서 바라본 해당 펜션과 펜션 앞 마당 그리고 저 멀리 바다의 모습입니다. 데크 사이에 있는 느티나무를 따로 베지 않고 그대로 데크 사이에 살려두어 앞쪽 방풍림과 함께 조화를 이루게 해두셨습니다. 해당 펜션은 숲과 바다를 모두 품고 있습니다. 낮에도 이렇게 이쁘지만 밤이 되면 펜션의 야경과 숲속의 밤이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 한철뿐 아니라 봄과 가을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펜션입니다. 이어서 해당 펜션의 실내 객실 모습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끝쪽에 있는 방은 현재 장기 투숙객이 머무시고 계셔서 한 방은 생략하고 나머지 3개의 객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객실은 이 펜션에서 가장 작은 방입니다. 원룸 구조의 온돌방이며 방과 주방,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방 시설까지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성인 기준 1명에서 2명, 한 달 살이 등의 숙소로 활용하기 좋아 보였습니다. 내부에는 전기 밥솥과 냉장고, 식탁, 온갖 그릇과 냄비, 샤워 도구 등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해당 펜션에서 가장 작은 방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의 모습도 둘러봐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작은 방과 면적은 같으며 안쪽으로 침대가 하나 더 구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펜션은 가족형 원룸 큰 방 하나와 중간 방 하나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작은 방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객실은 총 4개입니다. 그리고 해당 펜션에서 가장 넓은 방입니다. 성인 4인에서 6인까지 이용하실 수 있으며 6인용 식탁과 TV, 냉장고 그리고 여러 가전제품과 가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은 침대 쪽에 있는 창문으로 바다가 보이는 가장 뷰가 좋은 방이기도 합니다. 펜션 북쪽에 위치한 관리동 실내 모습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창고 겸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안쪽으로 더 들어가시면 방과 주방, 화장실이 더 있습니다. 관리동이지만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관리동은 중간중간 창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환기와 통풍, 채광에 문제없는 구조였습니다. 여기까지 해당 펜션의 객실과 관리동 실내외 모든 모습 둘러보았습니다. 좋아하는 낚시도 즐기시고 소소하게 펜션도 운영하시면서 노후를 보내시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펜션 소개였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과화리에 위치한 해당 펜션의 상세 정보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펜션의 총 매매가는 2억 3천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펜션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미리 문자 문의 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의 사유지고 현재 투숙객이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예고 없는 방문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생부동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께 제공해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매물 소식 놓치지 마시고 발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생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 부동산이었습니다.